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는데요. 다우존스 0.01% 상승, 나스닥 1.21% 상승, 반도체 지수 1.72% 상승입니다. 자, 독일도 0.18% 상승인데요.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다. 중국 8월 산업 생산 5.6% 전년 대비 상승, 소매 판매도 0.5% 상승,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 보인다. 그리고 미국 8월 수입 물가도 0.9% 상승, 독일도 경기 기대지수 77.4로 2000년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하자면요, 기존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더 나온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간단하게만 전일은 테슬라가 7.14%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상승, 아마존도 2%, 넷플릭스도 4%대 상승한 반면에 니콜라 뭐 사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4%로 강하게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술주 중심에 있는 기술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 양호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 1.21% 상승인데요, 60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지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20일에 저항받고 있는 상황. 자, 나스닥도 20일에 저항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지금 현재는 약간 약세 출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호가도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0.02% 코스피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4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지금 1180원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79원. 자, 위안화도 6.8위안도 깨고 내려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자, 외국인이 전일 코스피 2500억 가까이 사들었는데요, 삼성전자 한 900억 정도 사들은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900억 정도 사들은 겁니다. 그러면 1800억을 빼게 된다면 나머지 사들은 부분 700억 정도 규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외국인 사들어온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수소차, 이런 섹터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은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그린뉴딜 쪽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개장 전 방송 오늘 올렸는데요, 가능한 한 자주 마감 방송, 만약에 마감 방송이 안 된다면 개장 전 방송을 올려서 하루의 마무리 내지는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 먼저 방송 보시고 하시면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젠 닥터키 매수했는데, 그죠? 지금 추가 상승 지금 3%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수젠텍 매수 예전에 했었고 20% 정도 수익 났었고요. EDGC도 수익 났었는데, 이제는 대장이 타이밍 넣으니까, 대장이 20일 올라타는 모습 보이니까 이틀 전에 매수 의견 제시했고 지금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왔다 갔다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진단 키트가 좀 신지가 좀 됐거든요.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간단하게 아침에 언급했는데요. 자, 더 이상 무너지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강한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 60일 위로 올라타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31만 원 이상 빨리 강하게 올라가야지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무너진다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장기 투자자는 계속 홀딩입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자, 계속 이제 목표가 홀딩입니다. 1시간 정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전일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왜 고민했다? 120일 저항이 눈에 딱 보였지만 올라간 게 없다, 홀딩하겠다 말씀드렸고, 닥터K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승부 걸겠다,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 며칠 조정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85,000건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레이스님, 상현이, 꽁순이, 써니님, 공미령님, 오래간만입니다. 꽁이, 야, 우석아, 요새 맨날 들어오네. 우석이, 하이닉스 형이 오른쪽 손목 걸었댔지. 손목 찾아도 되겠지? 손목 내 거다. 됐고요. 자, 시장 판단 중요하다 이겁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지 않습니까? 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이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지금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두산 중공업, 그리고 미코와 같은 종목들 조정권에 있는데요. 자, 위에 두산 중공업과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좀더 조정 가능한 구간이고요. 두산 중공업이 20일 인근 가니까 반등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 고점에 따라잡지 말고, 20일 인근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같이 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해요. 장 시작합니다. 자, 카카오 어저께 좀 매수 의견 드렸는데 추가 상승합니다. 카카오 매수 포인트 양호. 자, 시제니 3% 인근으로 갑니다. 양호. 자, 어저께 2차 전지 쪽으로는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처지면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든, 아니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라. 자, 이 돌파했으니까 어저께 삼성 SDI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었죠. 3% 후반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입니다. 반드시 강한 반등이 필요해요. 자, 아침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 계시죠? 닥터K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다는 거 확인되죠? 확인되죠? 닥터K가 실전 투자대에서 4위 입상자입니다. 그죠? 그냥 운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428 코스피 지켜내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위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2436 코스닥은요, 자, 다 어디? 전고점 돌파한 부분은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900 인근, 야, 900을 돌파합니다. 코스닥. 자, 899 지켜내면 벨이 굿이고요. 마지노선 여기 894입니다. 저기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자, 전일처럼 코스닥은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지금 현재 선물 750개 사들어옵니다. 선물도 4,000개 어저께 외국인 사들어왔어요. 현물도 2,500억 사주고요.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벨이 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커피 한 잔들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뭐 적당합니다. 시즌이 갑니다. 시즌이 가요. 닥터K의 주특기가 순환매의 측능력이 닥터K 주특기입니다. 그죠? 딱 길목 잡고 있다가 딱 들어가요. 그게 닥터K 주특기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 코스다 이런 거 닥터K의 주특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수익 잘안 나시는 분들 있죠. 시장이 빠른 템포에 순환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쉽지 않아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회원 안내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자, 후원자 가입 슈퍼챗으로도 닥터케이 응원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있고. 자,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 화장품 쪽 약간 빨간불 들어옵니다. 남북 경협도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자, 바이오는 일단 그만 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진단 키트 양호. 자, 핀테크 5G 휴대폰 부품 일단 보합권이고요. 게임주가 오늘 일단 양호입니다. 야, 수소차. 하루 쉬고 그냥 또 달려버립니다. 수소차. 자, 그린 뉴딜도 오늘, 반등 나올 가능성 좀 있겠네요. 어떤 종목들 너무 꼭대기 있는 거 말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반등권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산중공업. 야, 이걸 두산중공업을. 자, 일단은 저의 전략은요. 포트폴리오를 느리지 않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장이 양호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금 장세이기 때문에 살짝 포트폴리오를 풀 베팅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살짝 수비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야, 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려요. 매수 시그널 날라가자마자 날라갑니다. 위로 갑니다. 매수 시그널 날리자마자 2% 갑니다. 2%. 포인트가 중요해. 포인트 딱 나오는 거 보고 하거든요.
두산중공업 매수 딱 날렸잖아, 그죠? 자, CJ니가 여기 조금 틀어막혀 있는데, 이거 분봉 안 봅니다. 분봉 보면 마음 흔들려요. 본능적으로 저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단타 매매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는 저가 하는 단타 매매보다는 조금 매매의 타이밍을 늦춰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전업 투자 아니면 분봉 보고 있으면 막 흔들리고 하면 제가 던지라고 자꾸 매도 사인을 자꾸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놔둡니다. 이거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더 홀딩합니다. 시젠. 자, 셀트리온도 1.35% 상승. 자, 하이닉스 냅둡니다. 그냥 냅둬요. 자, 엔씨소프트 1.94%로 상승. NHN 한국사이버일제도 플러스권. 자, 포트폴리오. 일단 양호입니다. 양호. 자, 두산중공업 상당히 공방 있어요. 지금 정도는 살짝 사더라도 무리 없다. 4% 올라갈 때 부담돼서 못 샀다면 지금 살짝 살수 있어요. 두산중공업. 자, 5% 샀잖아. 약간 밀리고 하면 5% 더 추가 가능. 한 방에 다 사면 안 돼요. 에어컨 틀어놨는데 추워서 안 되겠어요.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요. 국상현 선수, 100만 원만 사, 100만 원만. 100만 원만? 이거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지? 100만 원 사고, 조금 내려오면 100만 더 삽니다. 아시겠죠? 15,000원인 거는 100만 더 사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수 친구예요. 그죠? 강진, 조항조, 상당히 전통가요 내지는 성인가요, 권에서, 상당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인데, 출시한 지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국상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도 요새, 새롭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괜찮은 노래들 많고 하니깐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뭐 이야기하고 싶은가? 제가 돈 잃어라 그랬습니다. 돈 잃어라. 웃기죠? 친구 보고. 그러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다. 지금 주식한 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돈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으로 1,100만 원 되기 전에는 절대로 돈 늘리지 마라. 딱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아유, 뭐 1,000만 원까지 조금 먹으니까 꼭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1억으로 대본 딱 바꾸죠. 박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열심히 딱 하고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조금 증액하는 것도 문제 없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오히려 잃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봐라. 잃어봐라. 잃으면서 느끼는 게 있다. 읽기 싫으면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린 뉴딜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베팅합니다. 5% 더 추가. 퐁당퐁당 그리고 있거든요. 퐁당퐁당. 그린 뉴딜 쪽으로 오늘 들어와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두산중공업. 자, 포인트. 지금 좋아요. 그죠? 사자마자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잘 파악하셔야 돼. 물론 핸드폰으로 직장이라든지 외부에서 매매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컴퓨터 한두대 이상 그죠?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닥터케이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 저총 7개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돌리면 돌리면서 보면 되는데 순간순간 빨리빨리 딱 고개만 돌리면 볼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현대모비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대모비스 여기 전고점도 돌파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왜? 현대차가 지금 추가로 막 들어가려고 고점 부위인데도 막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도 양호한 흐름 퍼펙트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자, 하이닉스.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붙들어 놨거든요. 하이닉스 더 들고 갑니다. 이거 먹은 거 없어요. 자, NC소프트 2.6% 올라가고 있고요. 양호. 카카오 어저께 매수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양호. 그죠? 그 앞에 미리 사놓은 것도 있습니다. 분할 매수에요, 분할 매수. 자, 오늘 두산중공업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날아갈 때, 그죠? 삼성중공업 사자마자 27% 날아갔거든요. 여기, 그죠? 많게는 30몇 프로 먹은 회원들도 있는데 삼성중공업 먹은 걸로 회원 가입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신데요. 무료 방송에서 적절하게 수익 나시면 그죠? 회원 가입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장중에 6시간 반 동안 카톡 리딩합니다. 아침에 1시간은 생방 여러분들께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요. 직장인들 특히 필요해요. 계속 못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매매가 가능해요. 중장기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던져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KMW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죠? 이거 더 처지면 안 좋아요. 그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8만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딱 내려오면 그때 매수합니다. 그죠? 자, KMW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처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익 실현 일부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G가 오늘 약세예요. 자, 전기전자 오늘 쉬어갑니다. 그 바톤을 언택트가 조금 이어받으면 좋은데 카카오 네이버 일단은 약간 약세 출발. 네이버보다 카카오라 그랬거든요. 네이버는 1.7% 빠지는 반면에 카카오는 0.3밖에 안 빠져요. 그죠? 진단 키트가 오늘 일단 양호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수소차 그린 뉴딜 강세. 그 외에는 남북 경협 정도 양호하고 나머지 조금 조정권입니다. 게임주 강세. 나머지 섹터는 거의 조정권입니다. 야, 두산중공업 확실히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비교적 고점 부위인데 일단 이렇게 돌아서면 강하게 전고점 인근까지 갈수 있거든요.
일단 들어갑니다. 10% 정도 비중이니까 크게 무리 없어요. 야, 셀트리온이 참 재밌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 셀트리온 주가 흐름이 참 상당히 변칙적으로 움직입니다. 변칙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잘못본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변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중장기로 쭉 들고 가겠다 마음 먹는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죠? 막 흔들어 제끼고 변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만 들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저기 밑에서 잡은 사람 말고요 자, 하이닉스 끌어 땡깁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하락 추세 돌려내고 단기 박스권인데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완전 정배열. 그렇다면 24만원권에 여기 앞에 전고점 권역만 돌파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레벨업 됐을 때 어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한 26만원권까지는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저항은 좀 있습니다. 그죠? 25만원권의 저항도 있고요. 여기 밴드 폭이 2만원 정도 되니까 24만원 돌파하면 26만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여기 22만원과 24만원의 박스권 이루다가 돌파하면 요 폭만큼 2만원 더 더하면 26만원까지 목표치 가져갈 수 있대. 25만원의 저항도 일단 있다. 자, 현대차 고점 부위인데 잘안 밀려요. 왜? 이렇게 짧게 보면 많이 오른 듯 하지만 이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그죠? 가능한 권역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현대차 가면 현대모비스가 안갈 거냐 말이죠. 그죠? 자, 셀트리온. 뚫어버려라. 이 지금 상당한 공방이거든요. 여기 공방을 딱 뛰어넘죠? 그러면 52주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잘하면 역사적 신고가. 그죠? 여기서 돌파해내가지고 밑으로 때리려는 애들을 이겨내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지면요. 안 돼요. 지면 밀립니다. 지면 안 돼요. 지금 상당 공방이 있습니다. 3개월요. 자, 셀틴 헬스케어도 오늘 양호, 이 60일 뛰어넘어야 돼요. 양호입니다. 셀틴 헬스케어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개장 전에서 말씀드렸어요. 3명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낫다 그랬습니다. 현재 올라가는 거 일단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최고 낮고 이게 최고 강하게 갈 가능성 있어요. 지금
자,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괜히 프로그램 많이 열려 있으면 CPU 잡아먹으니까요. 자, 코스닥은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244억 매수, 선물도 415개 매수입니다. 현재 야, 기관이 많이 던져요. 13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아유. 자,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도세 300억에서 70억 규모로 매도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생활님 반갑습니다. 자, CGN이 3% 상승. 뭐가 가장 강하게 간다? 대장이 가장 강하게 가요. 대장으로 갈아탔다 그랬습니다. 자, 카카오가 20일 인근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거 빨리 좀 뛰어넘어야 돼요. 자, 엔소프트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 4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양호해집니다. 단기 박스권이에요. 단기 박스권인데 돌파하면 더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야, 제이프모건 얘도 뭐 하는 애들이냐? 참 웃기는 애들이네. 며칠 전에는 셀튼 헬스케어 22만 주 사들었더니, 아, 자기들이 19만 원 목표치 제시해놓고 사들어온 건뭐 하는 겁니까? 어이없어요, 진짜. 뭐 하는 애들입니까? 이봐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주 들어와 있어, 이거 지금. 야. 아이, 뭐, 이 발언 가지고 문제를 뭐 걸려면 걸어보든가. 아니, 리포트를 7만 원 내고, 7만 원이 적정 주가다 하는데 지금 7만 원의 적정 주가보다 40% 이상 더 올라와 있는 걸왜 삽니까? 대답 한번 해줘봐요. JP 모간, 누가 듣고 있으면. 그죠? 셀트리온 19만원이 적정 주가라며, 왜 사는데요? 50% 이상 가격이 높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리포트 내는 건 자기들 마음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려가 던지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라고 그 리포트 낸 겁니까? 그러라고 그 리포트 낸 거냐고. 화나요. 정말 화납니다.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주구장창. 그죠? 적어도 사지는 말아야지. 왜 사는데? 쌍욕이 입에서 막 나올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자, 두산중공업 오늘 지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자, 코스피 반등 시도 나옵니다. 선물 더 땡겨요. 700개 가까이 외국인 땡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통화 개미가 좌지우지한다고요? No!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 사면요 올라가고요. 외국인 선물이 던지면 내려가고요. 사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통화 개미가 좌지우지한다. 물론 최근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버팀목 역할하는 것은 땡큐. 그러나 외국인의 묵인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의 묵인이 있다고요. 왜?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예요. 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라는 건 뭔가 하면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이 베이시스인데요. 마이너스라는 것은요, 현물의 가격 코스피 200이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싼 거 팔고 싼거 사는 현물 매도, 선물 매수가 되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이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재 선물을 사 들어오고요. 만기 이후에도 사 들어옵니다. 만기 전에도 4만 5천 계약 이상 사 들어왔죠. 이제 현물도 술술 사 들어옵니다. 그죠? 이러면 땡큐 베리 머치거든요. 자, 외국인 더 끌어 땡깁니다. 양호.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가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아직도 매도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다. 이번에는 7번 눌러 예이야. 뭐다? 비싼 거. 선물 빼기, 코스피 200이 베이시스인데 코스피 200이 비싸니까 마이너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비싼
고스비 200을 프로그램 매도를 때리고 선물을 산다고요? 오케이? 매수가 거의 안 나오잖아, 프로그램이. 그죠? 이제 이유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요. 여기 들어가시면 있어요.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주식 기초 강의 안에 가면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모든 알림 설정,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알림 듣고 들어오신 분이 10%밖에 안 돼. 그죠? 카페 링크돼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후원자 가입. 그리고 슈퍼챗으로 닥터K 방송 열심히 해라. 응원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코스닥도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죠? 자, 이러면 형님들 오늘 마음에 드는데. 자, 삼성전자도 보합권까지 끌어 당겼고요. 자, SK하이닉스도 0.73%로 하락폭 축소 중입니다. 자, 선물 사 들어오면요. 시총 상위 종목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 거의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죠? 더 쉽게 잡주 안 건드린다 이겁니다. 그죠?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제법 좀 올라 있는 종목들 단타로 들어가는 거 최근에 했지. 가능한 한 안전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위험이 비교적 덜한 걸로. 닥터K는 안전을 더 추구한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하고 결이 좀 비슷하다. 매매 방식은 완전 다르지만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어느샌가 수익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100% 리딩 따른 계좌, 3월부터 8월까지 6천만 원으로 매매하는 서울 직장인, 그죠? 누적 수익 4천만 원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67% 수익입니다. 그죠? 그냥 일하시다가 카톡 날라오면, 그죠? 결코 쉬운 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TV나 이런 데서 수익률 몇 퍼센트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수익 난 것까지 공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사보시던가 해놓고 그냥 중간에 매매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몇 퍼센트 수익. 그거 진짜 수익 아닙니다. 그죠? 여기 링크 걸려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안에 다 있어요. 뭘로 먹었는지. 잡초 없어요. 잡초 없습니다. 아, 이게 새로 깔아도 그렇고 왜 이런가 몰라. 한번 누를 때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몰라요. 그죠? 닥터K는 실전과 이론이 접목돼 있다. 실전 투자대, NH 선물, 실전 투자대 4위 입상. 그죠? 59% 수익 한 달. 70%에서 좀 까먹었습니다. 최대 수익.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고요.
코치로 닥터케이를 임명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미국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0.10% 상승, 코스닥은 0.60% 상승입니다. 외국인 현선물 다 매수하고 있어요, 현재. 개인이 풋옵션 13억 사고 있죠. 콜을 8억 사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우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개인이 풋옵션 30억, 50억 막 늘어나면요. 더안 빠집니다. 자, 시제니가 3.6%, 3.7%로 상승 중이고요. 양호 더 홀딩합니다. 자, 현대모비스 보합 카카오 0.13으로 프로수권 전환. 셀트리온도 30만원 공방 중이고요. 하이닉스도 낙폭 축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소프트도 여기 지금 86만원대 강한 저항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여길 뚫어야 됩니다. 자, 5G의 KMW도 코스닥 시장이 강세 흐름으로 가니까 낙폭 축소하고 있어요. 5G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NC소프트 매수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매수 들어오네요. 신세계 바닥 탈피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LG이노텍, 기아차까지 매수. 자, 하나솔루션은 니콜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외국계 일단 매수 들어오네요. 하나솔루션 오늘도 플러스권입니다. CJ대한통운 추석 택배 물량 생각한다면요. CJ대한통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LG전자도 매수 들어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일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만도, 현대모비스, SDI 최근에 조금 올랐다 싶은 것들 지금 매도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매수 들어와요. 천보 자 미코 자, 그린 뉴딜 섹터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퓨어셀은 아직까지 조금 이력이 있어요. 자, 두산중공업은
21인 근에서 반등하고 5일선도 돌파 시도 나오니까 일단 매수원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목표치는요, 전고점 17,500원까지 일단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탈 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동국 SNC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이격이 있어요. 자, 하나 솔루션이 어디 인근에서 반등 시도 나온다? 20일 인근에서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외국계 매수도 잡히고 있고요.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JP모간이 외국계 매수 상위로 잡히고 있습니다. 진짜 웃겨. 셀트리온 제약도 산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볍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수, 매도 약간 우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계 사들어옵니다. CGN이 4.6% 갑니다. 자, CGN이하고 두산중공업이가 한번 그죠? 강하게 한번 치고 가서 생방송 듣는 여러분들 수익 좀 났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오픈했습니다. 거의 다 아예 전부 다 오픈해 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현재 조금 혼조세입니다. 약간 약세 진행 중이고 약세 진행 중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존스가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은요. 20일과 이격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전일 강하게 반등했던 데 대한 부분 숨고르기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미국 시장 양호 한 거에 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쉼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숨고르기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일의 지지권을 잘 지켜내기만 한다면 소폭의 마이너스도 충분히 용인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큰 의미로 본다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적당한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면, 미국 시장도 좀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인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